요즘 제가 좀 힘든 게 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기자분들은 뭐 인터뷰하자고 만나면 윤석열이 이야기부터 묻거든. 그런데 난 엑스파일이 뭔지도 몰라요. 그런데 물으면 윤석열 엑스파일을 묻는데 아는 게 있어야 대답을 하지. 그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또 기자들 참 기가 막히겠어요. 윤석열이 디스했다고 그걸 또 써요. 그래서 요즘은 밖으로 인터뷰하는 게 참 난감해, 난감해. 나 윤석열을 잘 몰라요. 제가 93년도 슬러트 머신 수사하면서 YS 사정 초기에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을 때 윤석열 총장은 대구지검 초임검사야. 첫 임지가 10년 차이구나. 나이는 그래 차이 안 났는데 난 그 사람 잘 몰라요. 그런데 기사들이 요즘 인터뷰만 하면 윤석열 X파일부터 물으니까 또 요즘 와서는 이상하게 그 송영길 대표가 내가 X파일을 잘 알 것이다. 그 사람 기가 막힌 게 알면 지가 잘 알겠죠. 여당이고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자료를 다 모아놨다고 주장했잖아요. 자기가 다 두 잘 알 건데 송영길 그 대표는 느닷없이 날 물고 들어가고 쏙 빠지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요즘 그 참 좀 황당합니다. 황당해. 왜 이런 식으로 팔을 짜려고 하는지. 엑스파일 만들었다면 자기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왜 야권에서 그게 터져나왔다.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줬겠지. 그러니까 넘겨받으신 분은 을사줬다셔 하고 한번 이야기해 본 거고.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자분들 오신 분들은 윤석열 엑스파일은 윤석열이한테 가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. 오늘 뭐 출마선언 하셨다는데 그 가서 그 집중적으로 물어보세요.